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간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우상 숭배한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이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한 거. 탐욕이 우상이고. 세상 거 사랑하고. 하여튼 내가 뭔가 마음을 뺏기고. 드라마에 빠졌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하루 종일 뭔 생각, 원망, 뭔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 뭐 다 이 사람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찢으실지나 낫게 할 것이고 치실지나 싸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망하기도 하고 찢어버리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질병의 고통도 주고 병도 주고 사고도 나게 만들고 사업이 부도 나게도 만들고 찢어버렸다 하니까 찢었으니까 또 쳐버렸다. 찢고 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매를 안 때려? 그러면 사생자 천국에 내 이름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꼭 매가 때리네? 아! 천국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하고 확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참 아들이 아니에요. 나무 새끼 몰라 때립니까? 내 새끼니까 때리지. 때리고 이놈아 나는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내 새끼 한마디에 그 사랑이 다 너는 내 새끼야 이놈아 하고 때리잖아요. 너는 내 새끼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치고 찢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찢어버린다. 찢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죠. 쳐버리면 망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돌아가면 회개하면 살리신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제 다시 살려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자, 매맞고 나면 하나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고 매를 맞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 어떻게 아는가 보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 새벽빛이 뭐냐면 동트기 전에 제일 캄캄해. 근데 캄캄해. 내 인생의 환경이 캄캄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부도위기가 오고 근데 뭘 주냐? 빛을 줘. 새벽 빛을 줘갖고 여러분 어두운 빛이 광명 오면 나가거든요. 어김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그러니까 빛이나 비는 뭐냐면 성령. 답 성령. 성령 주제로 설교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 성령. 그 찍고 매를 때려갖고 회복은 시키는데 어떻게 한가? 빛을 주고 비를 줘요.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금방 자고 나게 머리에 금덩어리가 생겼더라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빛을 주고 위로해 주고 담비 줘가지고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주시고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내 마음에 위로, 평강, 기쁨, 희열, 즐거움이 먼저 와요. 즐거움이. 돈이 오기 전에 마음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와야 돼. 내 영을 회복시키니까. 하나님 반드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에 빛을 주고 담비를 주고 성령, 답 성령. 일단 성령 충만이 해답이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에 자연이 따라오는 것, 물질이나 환경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또 목적인 것이 기복이라니까. 하나님은 힘써 알아, 여호와를 힘써 알아,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 말은 나를 내 사랑을 깨닫고 나를 알고 나하고 살자. 이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있고 깨닫고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 은혜가 회복이 되고 나면 돈 없어도 행복해야 돼, 일단.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어?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살지. 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 금심을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써 알자. 그 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말은 어제도 말했지만 경험으로, 체험으로. 매맞고 나면 하나님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요. 더 느껴. 예. 어떤 사람이 차를 가다가 그냥 차가 몇 바퀴 굴려갖고 강에 떨어져갖고 죽게 됐어. 아, 차가 폐차됐어. 폐차됐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 휴! 나를 살렸다고 막 기뻐 감사 뛰어요. 아, 다리 떨어져갖고 박살 나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쳤네? 그때 사랑을 느껴요. 아니 돈이 손해봤는데 사랑을 느끼잖아요.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때 다 매를 때리고 치셨죠. 그러나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그러거든요. 아니 죽을 지경에서 차가 완전히 폐차됐는데 기어 나왔나 본데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러고 나면 아이고 그때 원망 불평 없어요. 분명 안 합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품에 딱 들어와요. 그것이 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나하고 사랑하고 살자. 나하고 사랑하고 살자.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제일 쉬운 것이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은 뚝딱 돼요. 내가 준비가 되고 그런만 되면 반드시 복을 주세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 복받기 원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면 반드시 따라온다. 따라온다.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개척을 때.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그래도 복 받았어요. 예. 이만한 좋은 환경에. 그렇게 좋은 건물 주시고 좋은 주차장 주시고 우리 좋은 성도 주시고 그러면서 성교는 얼마 돼도 그래도 성교비 줄이진 않아요. 얼른 있어도 더 합니다. 아무리 해도. 근데 아니 그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내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강간에 강구하느라 영혼이 된 범사에 잘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 왜 원리가 뭐냐면 성령이 오게 되면 어둠이 떠나요. 어둠이 귀신들인데 마귀 되니 마귀가 가난도 주고 질병도 주거든요. 고통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쫓아야 되는 악한 영이 쫓으려면 성령이 오면 쫓게 하는데 그들이 가난 주고 병 주고 어려움 주고 아이들 다스라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만큼 내 자녀에서 기도한 만큼 저금 통장에 쌓아놓은 거예요. 내 자식에서 기도해놓으면 다 찾아먹어요. 절대로. 내 심은 것이 없어. 기도.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지키고 해오게 시키고 보호하더라고. 전부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형탈.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당장 눈앞에 금방 오늘 심었는데 내일 얻을 일은 없거든요. 봄에 심으면 뜨거운 여름을 거치고 햇살을 거치고 비바람 맞고 가을이 되어야 그 결실인데 그 여름에 당장 열매 없다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죠. 아 심어서 싹이 나가고 자라가지고 이게 알고 될 때까지 시간이 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만지고 빚어갖고 인격의 사람으로 걸어간 사람 만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6절 봐. 나는 인애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고. 보니 하나님 아는 거 원하더라. 자 하나님 아는 거 원하더라. 이 제사를 안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사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 다 봐. 근데 너희들은 제사가 목적 제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나를 알아라. 그래 인애를 원하고 있다. 인애를 원하고 사람이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랑의 사람 돼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남자들은 자기 집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못 해줬다? 일단 자기가 없어.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아, 결혼할 때 사랑을 살았잖아요. 근데 뭔가 아내가 원망불평한 것은 내가 심은 것이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서 원망이 나오고 있어요. 아, 나 때문에 그러구나 하고 딱 나 때문이야. 그러면 은혜가 되는. 그럼 하나의 다시 아내를 연구를 해야 돼. 여자는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이니 남자하고 달라요.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에요. 여자는 과정이 중요해요. 남자는 집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싶어요. 세 채 사고 싶어. 막 그러고 성공하고 싶어. 근데 여자는 집 한 채 사놓고 정원 갖고 오부득이 살고 싶어. 행복이 살고 싶어. 전혀 차이가 달라요. 여자와 남 달라요. 아, 그리고 내가 행복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해 줄까, 기쁘게 해줄까 하고 연구를 해야지. 내 남편의 성격을 연구를 해야지. 근데 자기 스타일로 맞춰가고 괜히 꼬으려고 해. 안 맞죠? 성격에다 계속, 아니요, 맞죠. 똑같으면 오히려요, 더 못 살아. 질려버려. 재미도 없어요. 좀 다른 거예요, 원래. 근데 내가 사랑에 떨어지니까 다른 거 싫은 거예요. 다른 거 좋은 거죠. 어? 어떻게 똑같아요, 성격이. 다른 거, 다르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응? 그래서, 막, 네. 저도 목적 지향적이에요. 저는 어느 목표로 해서 그걸 막 달려가요. 막. 힘들죠. 여러분들 따로 힘들죠. 근데 저는 막 달려가요. 제 기질이 그런 기질이 있어. 어제도 전주 갔다 오고, 오늘도 점심 때 목사들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막 모여요. 다음 주간에 집회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막. 몸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어제 오전 집회하겠잖아요. 끝나자마자 막 5분, 10분 만에 점심 먹고 막 달려간, 야 그때 딱 겨우 맞췄어, 시간.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행복을 느껴요. 주님, 내가 쓰고, 나를 쓰십니까? 감사한 마음, 막. 근데, 여러분들은 좀 편안하니 행복하게 우리 가정 좀 돌보고 우리 성도 좀 돌보고 그러지 뭘라고 일을 저지면 그러겠지. 근데 사실 나는 여러분 결국 같이 상 받자는 거. 우리 상 받읍시다. 저는 상 확실히 와요. 제가 상 있으면 여러분 있고 여러분이 상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예, 나의 기쁨 밀고 앉아들아. 우리가 좀 상 받고 잘하자는 거죠. 이 시대를 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그렇구나 하고 그 사명이 다른 것을 가지고 여기에 맞춰갖고 맞니 안 맞니 아니 남자고 여자고 다른데 뭐라고 맞추려고 그래요. 내 남편 행복 내 안에 행복해 줘야지 서로 성도가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요. 자 여기서 이거 해요. 힘살라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 마음을 좀 말아라. 나는 너고 사랑을 내 마음 모르고 전혀 나한테 하나님 맞추라고 하면 되겠냐고.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에 맞춰야지. 매를 때리고 나서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에 열 가지 재앙 내리고 하나님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따 하나님 자기 말아주라고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니까 하나님 하나 인정하면 너희가 복이라는 거요. 복이라는 거요. 하나님답게 인정하라고. 힘써 알라. 내가 낫게 해준다. 치고 싸움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 영혼도 살고 상급도 받을 것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그것이 그렇게 준 것이 잘 되죠. 교회. 답도 교회. 왜 교회가 중요하냐. 여기서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어.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식당밥 한 두 끼지요. 집에 가정 자기 아내 솜씨 그 밥이 따뜻하고 맛있는 거예요. 어? 내 밥을 여기 밥 먹는 것이고 여기서 영이 자라고 교제하고 몸이거든요. 몸 지치거든요. 한 몸이 돼갖고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저도 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흠을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 잘못했다도 제가 많이 많이 설교 은혜가 안 돼버린다. 이 파이프 통로가 돌아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조심,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일단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 근데 서로 똑같은 시간에 자기 옛날 은혜 받 지금 은혜가 떨어진대. 똑같은 시간에 이 사람은 왜 어렵냐고. 내용은 똑같았는데 마음이 닫아 있어요. 옥토가 안 됐네. 길가 단단하고 가시떨기 이게 돌밭 어디로 떨어지냐고. 똑같은 시는 똑같았는데 전도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선물 공세를 해야 돼요. 밥 먹어주고 사랑해주고 막 교제. 그리고 뭐 옥토가 딱 될 때 딱 시를 넣어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언제 찬양의 옥토를 받아야 돼. 이게 10분이라도 일찍 오셔. 하, 찬양하면서 그냥 내가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 담비를 여기도 비를 내. 내 마음에 비가 안 오는데 딱딱한데다가 말씀 넣어봐야 안 떨어져. 그게 좀 일찍 와가지고 자기가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 내 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영과 영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제가 프란시스 같이 바울처럼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고 나도 안 돼. 하려고 얘만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지. 향기가 나더라고. 향기가 나. 향기가 나. 그러니까 나도 예를 쓰고.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불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천국 잘 가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 교회 불평했다면 끝. 내 자녀 영이 죽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로 중직들 가정이 좀 이제 가까이에 목사가 가까이 하다 보면 흠이 보이죠. 그러면 그거 집에서 얘기를 해. 밥 먹을 때. 그 새끼들은 절대 은혜 못 받아. 교회 은혜 못 받아. 절대 조심해야 돼. 별일을 말 안 해야 돼. 교회 말 안 좋은 말 말. 좋은 것이 다 있는 거 아니야. 다 문제 없는 게 다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 오후 예배 나오게 만들고 새벽에만 말고 제발 신앙생활 잘해라 영적생활 잘해라 그렇게 해서 교회생활 잘하게 만들고 행복 그렇게 해서 내 영이 살고 천국을 잘 가야 하는데 이건 교회는 지점이에요. 천국 잘 가기 위해서 예를 쓰는 거죠. 지금 내 영혼이 내 자녀가 실족했다 이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냐고. 통탄을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조금만 뜨거워도 뜨거운데 불못에 들어간다고 어떻게 절대 지옥은 안 가야 돼. 별일 있어도 그러면 그것이 내가 시험 될 것도 없고 어쨌든 내가 천국 잘 가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오늘도 새벽 빛이 오고 단비가 오고 은혜가 오고 인혜를 하고 은혜 받고 근데 네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 노예의 남이라. 우리가 인생 사례라면 추스릴 줄 알아야 되겠더라. 세상 사례가 만만치 않거든요. 내 생각도 안 돼. 안 된다고 성질내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자. 자, 내가 답답다.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자. 세상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은 추스릴 줄 있어야 돼. 어제 옛날 그제 합동 전원 목사 전원 오늘 점심 시작하자겠네. 그 봤더라고. 밥 못하 설교 듣고 있어. 그래. 엄마, 오늘 점심이나 해. 그래. 온다 가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인생 사리가 절대 원수지면 안 되겠더라고. 끝내면 안 돼. 그냥 넘어가. 봐줘, 그냥. 할렐루야. 봐주고, 사랑하고, 그러려니. 하고, 인생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아니, 실수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 다 잘못 있고. 근데 그것이 성숙한 거예요. 품고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품고 사랑해야지. 덮어주고 해야지. 머리로 싸우면 끝나. 끝까지 싸워야 돼. 말 싸우면 해답이 없어. 가슴으로 해야지. 가슴으로 품으지. 그래. 너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했어. 미안해. 아, 남자들요. 속아지 든 사람들 아내한테 미안해. 그래야 돼. 나 미안해. 해봤다. 미안해. 내가 당신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진심으로 해봐. 진심으로. 그러면 여자들 입이 쫙 벌어져. 다 풀어져요. 여자들은요. 남편한테 그래도 당신 훌륭해요. 당신 만난 사람 없어. 그래 나 당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잖아. 그 말 좀 해봐. 마음이 입을 말할 줄 우리 한국 사람은 말할 줄 모르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봐.
당신이 훌륭해요. 당신만은 사람 없어. 그래, 당신 대단해. 어? 그러니까 당신 그래도 최선 다하잖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남자들은 어, 그래 그래. 어? 저도 여러분 한마디 듣잖아요. 그놈이 탁 부러져요. 부러져. 내가 어제 좀 신비한 얘기, 어제 목욕이 됐는데, 내가 인정한 분이요, 이번 간증금비. 어제인가 그때 하나님한테, 박 목사는, 목사는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그 음성 한마디, 얼마 그래. 아버지, 내가 알죠. 믿든 말든 알았어요. 가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은혜가 돼.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내가 얼마나 요즘 힘든지 알아요? 주님, 그래도 내 속은 알구나. 내가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광주에서, 어제 어느, 있으면 광주 한복판에서 대단한 애굴 때부터. 어떻게 하냐고, 지금. 어떻게 하죠? 그러죠. 내가 왜 위험한 일을 하고 앉았냐고, 지금 이제. 하나님,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 그 말이에요. 나는 믿어. 그분 말한 거 믿어. 이번에 그 테이프 간증 나오신 분이요. 그 말 한마디. 가정에서도 서로 그래. 얼마나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행복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것은 말 안 하고 나쁜 것만 맨 지적해. 부부간에. 그래 어쨌다고. 어쩌라고 그러면 한번 지난 것 어쩌라고. 상처만 주죠. 위로가 위로를 해주고 기쁨을 줘야죠. 서로 간에. 제가 실수 없겠냐고. 정말 나는 후회를 많이 회개 많이 한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했을까? 왜 좀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가 성질이 배부렸구나. 막.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치셨으나 싸매주시고, 다 싸매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사람도 회복 좀 시키고 싸매줘야 사는 거지.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 아이들도요, 그래, 그래, 나는 널 믿는다. 꼭 깨어나죠. 꼭 깨어나죠. 부모가 새끼한테 사랑해줘야지. 맨날 점수 갖고 따지지 마라. 나는 너 믿는다. 너 믿는다. 허옇게 안 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한테 실망 안 시키라고 봅니다. 지가. 근데 나 너 믿는다. 나 너밖에 없어. 계속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깨어나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게 그러구나.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이양 베리몬. 하고 마음대로 놀아보면 큰일 나버려요. 그럼 큰일 나. 절대로 우리가 기리를 나는 내민 부부간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래요. 좀 그 사람 잘못해도 덮어주고 난 믿어. 당신 믿어요. 나는 훌륭해. 나는 기대해. 나는 끝까지 믿어. 그러면 한쪽이 막 실망한 것을 덮어주고 믿는다 해야 그래도 믿어주구나. 믿어주구나. 그 말 한마디에 목숨 걸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회복할 수 있죠. 자녀도 회복.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와야 돼. 성령. 성령. 성령 오면 이 뭐 다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떨어지면 머리는 안 돼. 내가 마음이 싸늘해. 그래서 기도하고 예를 쓰고 내 마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아니고는 성령을 절대 마귀 이길 수 없고 어둠을 쫓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복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